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설립, 연내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본부가 들어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사천 조기 설립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입지와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국형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사천에 들어설 본부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지역도 살고 관련 사업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서부 경남 주민들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 중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헛된 희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제 지역사회 역시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앞서 체결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하나그룹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법대로 합시다. 신현목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먼저 이 시각 교통흐름 살펴봅니다. 이영지 리포터입니다. 네, 먼저 창원입니다. 봉양로는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가는 길 중간 지점에서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자유무역 쿠문을 지나서 석전교 쪽으로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3.15 대로대로 합성 사거리 지난 차량들 소개광장에서 북면 쪽으로 좌회전 신호 두 번까지 받고요. 또 창원대로 따라서도 소개광장에서 파룡 사거리 쪽으로 서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터널은 양방향 안민터널 성산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진주 시내 쪽은 시청 사거리에서 공단광장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선악 사거리에서 공단광장 사이도 흐름이 더딥니다. 지금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갓길을 막고 고장차 처리하는 구간이 많고요. 또 진성 나들목 3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는 만큼 잘 살펴가셔야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재 리포터였습니다. 앞서 문자로 창원 컨벤션센터 세코 앞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라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의견과 다양한 이야기 샵2244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내년 6월 25일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 방해나 폭력, 조직적인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신고자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중요 사건의 광역 수사대도 투입하며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과 관리비 명목의 갈취 등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거제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구인난 지원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 훈련을 제공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일 채움 공제의 확대 시행, 신규 입직자 정착 지원금 신설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10월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 예정자 B씨 조합 임원인 C씨가 공모해 지난달 하순 조합원에게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기부와 매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난 5월 축구장 1,000개 면적을 태우고 4일 만에 꺼진 부북면 산불 피해적 복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밀양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피해 지역의 참나무류와 유실수, 낙엽송 등 묘목 58만 5천여 그루를 심고 사방사업과 임도개설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말이 참 많았던 대우조선해양 하나그룹이 품었습니다. 지난 16일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자 거제 지역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하나그룹이 하청 노조와의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고성 조선하청집회 이김춘택 사무장 연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지역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 주어진 조건과 처지에 따라서 반응이 다 틀릴 텐데요. 예. 하청 노동자만 말씀드리면 하청 노동자는 당장의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화의 인수라는 게 작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금 더 뭐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역 자체가 다시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청 노조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네네. 지금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일단은 기대하는 부분은 대우조선 구성원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그동안 산업은행 체제 하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것 안 좋은 것은 산업은행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것들을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든가 하면 산업은행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반은 뭐 사실일 수 있는데 반 정도는 책임 회피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그렇게 책임 회피할 때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는 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예.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의 빅3 조선소 중에서 이미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그 대기업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경영을 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대우조선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의 그런 이윤 추구 때문에 더 고통받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뭐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에 뭐 하나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지금 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맞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대우조선 해양지회 그러니까 정규직은 당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청 노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전혀 안 됐겠네요. 네, 그 이런 부분도 하나가 들어왔을 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예. 예. 이제까지 대우조선은 사실 대우조선 대의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하청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이 왜 대우조선과 관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대우조선은 당신들은 우리와 계약한 게 아니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협상은 차치하고 대화조차도 하려고 안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정규직 대우조선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 하청 노동자들, 하청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가 들어와도 뭐 역시 바뀔 건 없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소수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 그걸 떠나서 지금 대부분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들의 목소리가 지금 당기지 않은 상황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하청 노동자들이 하나그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요구안에는 어떤 것을 좀 기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네 가지 큰 요구를 제목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예.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여름 파업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임금 30% 인상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저임금 구조를 반드시 해소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금이 작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우조선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단계 청이라고 하는 물량팀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물량팀 노동자들에게는 그동안 고생해왔던 이 그 하청 상용직 노동자들보다 임금을 더 주면서라도 임시로 고용을 하고 또 하청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시로 뭐 출근수당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 조선소 모든 불법과 그 산재 문제의 근원인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물량팀을 지금처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고 없애야 한다. 그리고 우리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하듯이 하청 노동자들이 매년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이 위험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하청노조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달라 예. 취하하라 이런 요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하청 노조들이 직면한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들리고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와도 이후에는 뭐 관련 이야기 전혀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일단 대우조선이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이게 워낙 부당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서울에서 34명의 변호인들이 모여서 예.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발족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대우조선은 뭐 그 대우조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예. 사실 한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하나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2주간의 기업 실사를 했고 올해 적자가 뭐 2조 원이 난다, 1조 5천억이 난다 이런 걸 다 조사한 바탕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건데 그 적자 안에는 대우조선이 주장하는 470억의 손해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확인된 손해를 감안해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예. 저희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그 목적은 결국 돈을 회수한다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노동 3권을 박탈하려는 의미밖에 안 된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조와 지금 사측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데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의 관계를 또다시 설정해야 되는 책무도 분명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네. 예예.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은 또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예. 네, 이거는 이제 대우조선에 보면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지어야 되고 예. 아침 저녁 출퇴근 통근 시간에 그 버스를 운행해서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고 또 대우조선의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웰리브라는 회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회사가 됐다가 지금은 하청의 하청으로 바뀌었고 투기자본이 이 웰리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노동 밥을 짓고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이거는 대우조선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수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회사로 되어 있을 때는 대우조선과 연결재무제표를 써서 이 부분이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처럼. 대우조선이 수천억의 수익을 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기자본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지고 언제 또 주인이 계속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은 대우조선의 전체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지 복지 자체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직접 예전처럼 직접 고용해서 책임 있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가 되면서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다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하청 그렇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큼은 좀 청취자분들이 더욱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파업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은 원청과의 성실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그리고 한화가 아직까지는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저희의 파업을 두고 너무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화의 통로가 막히고 생존권의 벼랑에 내몰렸을 때 극단적인 형태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가 들어와서 다시 대우조선을 새롭게 좀 부흥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리려면 하청노동자들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지 말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서리가 하얗게 내려서 더 추운 아침입니다라는 문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바른 길을 달리기에는 운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청지회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블랙아이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이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차량 딜러의 캐시백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창원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뉴스 데스크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예, 예. 자동차를 사는 계약을 하면서 꾸준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피해가 나고 있는 겁니까? 수법은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딜러가 차를 특별히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차량 대금을 개인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차량 대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피해가 저희 MBC 경남 뉴스 보도될 정도로 더 확대되고 있는 일이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기 차량은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받기 힘들죠. 예. 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차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캐시백 행사가 있다고 하고 일정 기간은 돈을 주면서 안심시킨 다음에 돈을 돌려막다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차량 대금을 받고 잠적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차 받기 힘들다 이런 네네.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아무리 캐시백 준다고 해도 차량 대금 자체가 다른 품목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많나 봐요. 실제로 판매 직원이 처음부터 뭐 사기를 칠 거다 내가 예. 돈을 가지고 갈 거다 라고 하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캐시백도 되고 차량도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이 이 직원을 추천해서 차를 사거나 차를 이미 산 사람도 판매 직원을 신뢰해서 돈을 다시 맡기는 경우가 생기면서 피해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에게만 알리는 비밀 행사라고 하면서 회사나 대리점에 연락을 맡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판매 직원 그러면 책임져야죠.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민형사적인 책임 모두 있습니다. 할인이나 출고를 미끼로 자신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고 캐시백을 하여 주겠다는 판매 직원은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게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좀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판매 직원의 경우에는 예. 법적 책임의 문제는 오히려 조금 수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직원이 잠적하거나 네. 재산을 이미 소비 은닉해서 실제 피해 회복을 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이미 써서.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피해금을 임의로 배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은 그렇다 치고 대리점 주도 있을 것이고 네네. 자동차 회사 이렇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판매 직원을 상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는 어렵기 때문에 대리점주나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우선 자동차 대리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브랜드의 뭐 어디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뭐 차이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량 대리점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업소와 개인이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판매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탁판매점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닌 대리점주 개인의 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점주나 회사에 요구를 하더라도 판매 직원이 그런 범행을 했었는지 나는 몰랐다. 우리는 네. 전혀 몰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리점주나 회사는 판매 직원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터진 이후에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뭐 이 경우에는 대리점주나 회사가 판매 직원에 대한 사무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인지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리점이나 판매 회사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구매자들이 회사를 통한 차량의 매매로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대리점이나 회사가 판매 직원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무기난 사정이 있는지, 책임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관리 감독할 책임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어떠한 감독도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차량 대금을 자동차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였느냐입니다. 통상 차량 판매 계약서에는 차량 대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예.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대로 보면 그 보호의 영역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뭐 한 판매 직원의 사례가 보도가 됐었는데 대리점주도 만약에 같이 범행을 하게 되면 네. 뭐 똑같은 법적 책임을 치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대리점주가 판매 직원과 같이 공동으로 캐시백 사기 범행을 한 경우나 판매 직원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라면 대리점주도 형사상 사기죄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재책을 부담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거나 대리점주도 같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네. 오늘 신현목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가져오셨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한 제안이지만 일단 사기가 아닐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소중한 내 차를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라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워낙 차를 빨리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라는 말씀 신현목 변호사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MBC 경남 좋은 아침 준비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옷 두툼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또 안전운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